저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종북은 아니고 경북 사람입니다.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사람. 아, 제가 왜 종북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구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배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지배세력의 지배로부터 특별히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 영남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국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누렸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했고 우리 대다수 민중들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할 때 우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특정 소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존재로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진정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권이 넘치고 복지가 보장되는 평화로운 나라 만들기로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00년이 가까우는 이 세월 동안에도 아직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냥 투표하는 날, 선거하는 날, 그날만 이 나라의 잠시 주인이었습니다. 그날을 뺀 나머지 모든 기간 동안은 일제에 부역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중을 소탈한 소수 기득권자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단을 획책하고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 분단의 이 고통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의 자양분으로 삼았던 그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기회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선동 대상으로, 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던 그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계층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그래도 옛날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이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말이라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말조차도 이 나라의 주인은 그들이고 이 나라의 국민은 개돼지라고 그들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인으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소수의 재벌이 이 나라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 나라의 정치 권력까지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천시되고 있습니다. 노동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뜯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기술 개발하면 탈취합니다. 생산성 향상하면 단가 후려쳐서 다 뺏어갑니다. 이런 속에 어떻게 국민들한테 기회가 있겠습니까? 공평해야 될 법은 힘세고 가진 자들의 무기가 됐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우리가 합의했던 평등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저 기득권자들이 교만을 넘어서 오만을 넘어서 간이 배 밖에 나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는 국헌을 문란한 걸 넘어서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700억대 금품 갈취 사건의 주범이 됐습니다. 국가기밀, 외교기밀, 군사기밀 마구 외부에 유출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주범입니다. 반드시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우리가 고용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 모습이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하고 나쁜 짓을 하면 혼나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문란과 조직적 범죄 수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바로 교도소로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와 그의 몸통인 새누리당은 결코 제 발로 청와대를 걸어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자들의 선대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일제의 빌붙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독립군을 탄압했던 친일 부역자들입니다. 탱크를 몰고 나라를 짓밟은 쿠데타군들입니다. 수백 명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총탄을 맞고 대검을 찔러넣으면서 권력을 찬탈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 5천만 명이 면한다고 500만 명이 길에 나와서 고생하면서 시위한다고 과연 제 발로 걸어 집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강제로 끌려 나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은 한 절대로 자의로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1인 1표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우리가 처음으로 실현할 호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중입니다. 진정 자유롭고 진정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방해하고 이 나라를 장악해왔던 저 기득권자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몰아낼 수 있습니다. 몰아냅시다, 여러분.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사건의 몸통인 새누리당을 해체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증명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진정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넘치고 복지가 넘치는 통일된 나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